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정보를 가지고 반대시입니다. 여러 가지 화려한 손기술로 연기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훔치는 맛술,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신기한 맛술, 맛술에는 수많은 비밀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맛술의 트릭을 공개한다면 저작권 위반일까? 오늘은 맛술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맛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문제는 위키피디아 페이지가 따로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어왔던 분야입니다. 저작권법과 관련한 이야기에 해보면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란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표현만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이유는 아이디어를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으로 보호하게 되면 아이디어의 독점 현상이 오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창작 활동 위축을 가져와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향상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입니다. 마술의 원리는 따로 책으로 기술하여 표현물로 만들지 않은 이상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술의 원리는 저작권법상으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해외 사례가 있는데요. 1997년 미국의 방송국 F사가 마술의 트릭을 밝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됩니다. 어른이라면 다 아실 그 프로그램 혹시 피디님 아시나요? 호랑이 마트? 오 맞아요! 그 프로그램! 피디님 나이가...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도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H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되었고 한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공개되면서 주연 마술사 호랑이 마스크는 그야말로 미국의 모든 마술사로부터 역적이 되어버렸고 방송사와 제작사는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방송의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송 결과 방송사와 제작사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마술사 호랑이 마스크는 미국 마술계에 거의 마스크를 쓴 마술사의 유명세를 등에 업고 계속 마술 공연을 하며 잘 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피디님, 호랑이 마스크 어떻게 알아요?